마칩니다.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조금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대선후보 법정 TV 토론이 끝났습니다. 네 후보는 코로나 시대 경제대책과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치열한 논쟁을 벌였는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 피해 보상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뚜렷한 견해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안이 처리됐습니다. 오늘 통과된 추경안에는 정부 안보다 방역지원금 대상과 손실보상 보정률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여야는 다음 달 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입은 손실도 소급 보상하기로 구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추경안이 처리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정치권이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어제 폐막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대회 초반 편파 판정 논란 속에서도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한 우리 쇼트트랙 대표팀 이준서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인의 시각으로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싸. 오늘은 조금 전 끝난 대선 후보 TV 토론을 평가해보고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렬 선언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과요.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밤 10시에 중앙선관위 주최 첫 법정 TV 토론이 끝났는데 계속 보셨죠? 그렇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이전 토론하고 비교했을 때? 주제가 경제여서 그런지 네. 그래도 좀 토론다운 토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아무래도 경제를 주제로 하니까 정책을 실제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에 대해서 이제 서로 검증하고 현실성이 있느냐 이게 그리고 이 재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집중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후보자들의 차이를 좀 확인할 수 있는 토론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주제가 이제 경제긴 했지만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19 지원과 관련돼서 어떤 경제 정책이 필요하냐. 그리고 차기 정권이 가져가야 될 바람직한 경제정책 방향은 뭐냐. 네.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19의 지원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는 후보들 간에 좀 의견에 이런 것들이 물론 각각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추가 지원은 필요하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하니까. 그렇죠. 네.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일치한 흐름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네. 차기 정권의 이제 방향에 대해서는 또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좀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평가나 아니면 내용들을 정리해 주셨지만 조금 더 세부적인 쟁점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쟁점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이제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이제 후보들이 큰 틀에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이 손실보상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지금까지는 왜 못 해줬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다른 후보들 간에 이제 설전이 좀 펼쳐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차기 정권에서 가져가야 될 이제 좀 바람직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좀 미래적인
구조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의견을 같이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느 부분에 어떻게 그러면 재정 지출을 할 것이고 그게 현실 가능한 것이냐 이걸 서로 검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안철수 후보는 이제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어떤 재정 지출이나 이런 데 있어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마련해 가지고 이 채무 부담을 감경한 상황에서 이제 좀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재정 건전성을 좀 우선할 필요가 있다. 이 지적을 했고 신상정 후보는 아무래도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 간의 어떤 불평등이랄지 원하청 간의 어떤 갑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 좀 이 중점을 두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뒤 저희 TV 토론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여의도 인사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토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선 즉시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위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스벨트식 신속대응기구인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3월 10일 이후에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 확실하게 바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곧 긴급구제 특위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이제 추경 통과시킨 거에 대해서도 이 추경에 근거해서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지원하고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에 경제 부스터샷으로 대거 보완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런 주장을 이제 사전에 하다 보니까 또 코로나19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이제 아무래도 이 재정을 그렇게 막 쓰는 게 맞냐, 이 확대 일변도로 가는 게 맞냐 이 부분을 많이 이제 중점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심상정 후보는 그동안 너무 이제 소극적이었던 거 아니냐, 심지어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사실 이제 좀 소극적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네. 비판을 하면서 양쪽에서 좀 공격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또 토론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네. 뭐 그것 때문에 국채 발행 비율은 어느 정도면 뭐 좋겠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서로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어제부터 모든 일정을 전부 비우고 토론 준비에 매진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엔 어땠어요? 지금 상대적으로 경제 분야에 좀 약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검사를 오래 했고 전체적인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치를 실제로 좀 장기간 이 했던 또는 행정을 장기간 했던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좀 이 약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선입견들이 있었고 네. 그런 것의 일부분이 이제 그런 모습도 노출된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봤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만 보기에는 이제 개념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경제 상식이라든가 경제 운영 원리에 대해서 그렇게 뭐 문외한인 것은 아니다. 분명히 이제 지식을 갖추고 있고 특히 이번에 열심히 준비를 한 그런 효과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어떤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랑 이제 좀 쟁점 토론하는 그런 모습들이 인상에 많이 유권자들의 인상에도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 네. 데이터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그 영역은 안철수 후보의 전문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디테일하게 또 이 빅데이터 기업하고 플랫폼 기업 구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반론을 펴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가 또 특유의 고개를 가로젓는 그 표정이 있어요. 그런 표정까지 보여주면서 또 자신감을 드러내는 바람에 다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에게 좀 밀린 거 아니냐라는 인상도 있습니다. 네.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얘기가 나올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의 공세가 오히려 더 거셌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토론을 하면은 대장동 의혹을 계속 이제 윤석열 후보가 꺼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밀렸다고 생각을 했는지 네. 오늘은 아예 그 이 시각 자료까지 가지고 와서 소위 말하는 김만배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좀 공공 개발을 해서 환수를 하려고 노력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이 이재명 후보가 뭔가 반격을 펼치는 듯한 그런 인상이 많이 남았는데 윤석열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만배 녹취록에 나오는 무슨 뭐 윤석열 후보에 관한 발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범죄자들끼리 하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이 좀 일축을 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분이라는 것은 특정 대법관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어쨌든 당시에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승인권자는 이재명 후보였던 거 아니냐 기존의 주장 철회할 이유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해서 상당히 불꽃 튀는 또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추경안이 처리됐어요. 그렇습니다. 총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최종 합의를 했는데요. 정부안 14조 원보다 3.3조 원 수준을 증액을 했는데 추가적 국채 발행 없이 예비비를 일부 감액
그래서 이제 이 4천억 원 정도 이 감액을 하고 특별회계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소요를 충당하기로 했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이 추경안 수정안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320만 명에 대해서 1인당 3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간이거세자 10만여 명 등에게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손실보상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고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프리랜서들의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이랄지 법인택시, 전세, 노선버스 기사 등에 대한 지원도 늘리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부안은 14조 원이었는데 지금 추경안 처리된 건 16조 9천억 원 규모다. 좀 증액을 한 3조 원가량을 좀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손실보상 소급 적용 관련 법안 내용 다음 달에 처리하기로 구두합의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소급 보상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 달에 이제 소급 관련 적용 이 소급 적용 관련 법안을 이제 처리하기로 했고요. 네. 또 그동안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인 여행, 관광업 그리고 공영기획업을 또 대상에 포함시키자라는 합의도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통과된 손실보상법은 소급 적용 조항이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더 소급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번 지원 대상에서 빠진 여행업하고 관광업, 공영기획업 이런 것들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통과가 될지 여부는 좀 확인이 필요할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오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할 것처럼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협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19일 새벽에 민주당이 이제 14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예결산 특위에서 단독 처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합의가 어려운 거 아니냐 했는데 또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류가 바뀌었는데 최종적으로 합의가 또 결렬됐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합의가 결렬된 것은 이 결국은 이제 방역지원금을 얼마나 줄 것이냐 그리고 주는 범위를 얼마나 할 것이냐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더 줘야 되니까 더 많은 이제 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를 동의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부 안에서 소폭 증액된 것으로 합의를 하자라는 것이 평행선을 달렸는데 그래서 합의가 결렬됐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다시 또 합의를 했다. 거의 민주당 주장 안에 가깝게 지금 합의가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이제 통과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추경에 반대하는 듯한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는 건 부담으로 느낀 게 아닐까. 선거에 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정부로서는 당초 16조 원 정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16조 9천억 정도니까 정부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추경을 대폭 증액할 경우에는 국채 발행을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할 경우에는 국채 발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재정 여건과 인플레이션에 더해서 국채 시장과 대외 신은도 이런 것들의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평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는 정부로서도 자기들이 이제 주장을 했던 마지노선에 근접하는 그러한 안을 이제 허용하게 된 그런 셈인 것이죠. 네. 그리고 방역 완화 문제도 사실은 지금 대선 후보 간에 좀 쟁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더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거리두기를 조정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오늘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앞으로 위중증 관리와 의료 대응 여력을 중심에 두고 상황 변화의 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거리두기를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그런데 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적절한 거리두기 선이 어디든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사람마다 처한 입장에 따라서 이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가 내놓은 거리두기 방침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다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즉 앞으로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정부가 이제 내놓은 안도 그렇게 어느 한쪽의 입장을 들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상당히 고심 끝에 내놓은 것이다라는 이제 언급을 함으로써 양쪽에 다 이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방역을 유연하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도 이제 이 코로나19의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파장이 큰가, 위중증 관리가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달린 거여서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선 선거일까지 지금 거리두기 안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까지 13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뉴스도 살펴볼까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어제 단일화 결렬 선언을 했어요. 그 이후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에 국민의힘이 이건 좀 당황스럽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왜냐하면 그간의 물밑 협상이 꾸준히 진행이 돼 있었고 또 어제 오전에 두 후보가 통화도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돌연 기자회견을 해서 이게 당황스럽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측의 임명진 목사하고 예를 들면 가치동맹에 해당하는 그러한 표현을 넣는다든지 또 인수위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그것은 일종의 무허가 협상이다. 권한이 없는 사람들끼리 나눈 얘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고요. 공식 라인은 이태규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 간의 논의였는데 이거는 원론적인 것에만 얘기를 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후보들이 통화를 통해서 나눈 대화에 대해서도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실무진부터 접촉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걸 두고 윤석열 후보 측은 앞으로 그러면 협상이 계속 진행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안철수 후보 측은 아니다 이미 늦었다는 거다 이 얘기를 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자회견 하기 전에 안철수 후보가 문자를 보내서 다 통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측은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버스 떠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어찌됐든 민주당은 안철수 후보를 향해 다시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송영길 대표가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과학기술 강국 어젠다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실제 단일화 성사를 위해서 뭐 노력한다는 점도 있겠지만 이러한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으로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얘기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태극마크를 달고 뛴 우리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줬는데요. 그중 대회 초반 편파 판정 논란 속에서도 최강국의 면모를 유감시 발휘한 쇼트트랙 대표팀을 향한 관심이 올림픽이 끝난 지금도 뜨겁습니다. 선수는 지난 금요일 귀국해서 방송계 러브콜로 지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선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 막내였죠. 이준서 선수 연결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결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귀국해서 주말 동안 푹 쉬셨을 것 같은데요. 올림픽 경기 치르느라 고생한 거 컨디션은 좀 회복하셨어요? 올림픽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었는데 네. 와서 가족들도 보고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고 하면서 마음은 많이 맑아진 것 같아요. 와, 맑아졌다는 표현이 참 좋네요. 네. 몸이 힘든 건 뭐 점차 쉬면 많이 나아지겠죠? 근데 이제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 막내로서 이번이 첫 올림픽 출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말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고 왔어요. 쇼트트랙 네. 남자 계주에서 메달을 딴 게 12년 만의 일이라고요. 이 은메달이 확정됐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올림픽까지 다들 열심히 준비했고 다들 컨디션도 되게 좋아 보여서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중간중간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조금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뭐 제가 원했던 만큼 같이 역할을 못해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는데 뭐 메달의 색깔보다는 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럼요. 다 쏟아내고 나온 것 같아서 후회는 남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요.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보고 계실 거예요. 이 시상대에서 보여준 세리머니도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다섯 명이 네. 어깨동무하고 가운데 곽윤기 선수, 김동욱 선수는 양쪽 선수들한테 매달려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건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게 형들이 저희에게 되게 큰 존재라는 것을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형들이 있기에 저희가 더 잘할 수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표현해주고 싶었어요.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미리 사전에 짠 건 아니었어요? 네, 가서 급하게 조율해서 하는 바람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심전심, 마음이 통하지 않았나 싶고요. 의미 있고 뜻깊은 순간도 있었지만 선수와 함께 온 국민이 아쉬웠던 순간도 있었는데요. 1000m 준결승에서 이준서 선수와 황대원 선수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실격이 되면서 편파 판정 논란이 일었잖아요. 그때 심정하고 팀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다음 라운드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방송으로 이제 제 이름이 호명돼서 좀 놀랐어요. 그 앞주에 대원이 형이 실격을 받아서 예.
네. 폐격을 받으면서 예. 한국의 결승 진출자가 없어서 좀 안타까웠는데 네. 뭐 실격의 판단은 심판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시합을 그 팀 분위기는 다음 시합을 이제 더 완벽하게 준비하자는 분위기였고 예. 남은 경기들이 많으니까 이번 경기는 잊고 더 힘내서 하자고 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번 올림픽은 유독 넘어지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뭐 우리 한국 선수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선수들도 넘어지는 모습을 저희 TV 화면으로 저도 보고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는데 실제로 빙질이 좀 안 좋았습니까? 저는 다른 월드컵들을 좀 타지 못해서 빙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번 베이징 얼음은 좀 속도가 잘 나는 특징이 있는 얼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속도가 잘 나요? 네, 속도는 잘 났던 얼음이라고 생각해서 뭐 속도가 잘 나서 넘어지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혹시 빙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렇게 얼음이 자꾸 깨져가지고 넘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하고는 조금 얘기가 다르네요.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른데 저는 뭐 네. 알겠습니다.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잦은 편파 판정도 그렇고 경기장 빙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수들이 고생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번 대표팀은 또 감독 없이 올림픽을 준비했잖아요. 네. 감독님이 있는지 없는지가 선수들한테는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님이 안 가신 게 오히려 좋은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빈틈이 좀 보이지 않도록 선수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면서 좋은 팀워크가 형성됐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더 으쌰으쌰 했다고요? 네. 형 누나들이 아니고. 잘 이끌어줘서 경기를 또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도 감독님은 있어야겠죠? 네. 근데 감독님보다 아쉬웠던 게 장비 코치님이 네. 없어서 되게 아쉬웠는데. 아, 네. 장비가 되게 중요한 종목인데 네. 올림픽에 갈 수 있는 쿼터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 아, 그렇군요. 또 그런 문제가 있었네요. 다음번 올림픽 때는 그런 부분까지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가장 좋았거나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으라면요. 선수촌에서 음식을 몇 번 먹었는데 네. 베이징 덕이랑 과일이 맛있었어요. 조금 비싸죠, 베이징 덕이? 국내에서는? 네.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베이징 덕을 뭐 많이 먹어보지 못했는데 네. 거 가서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아, 그럼 오히려 그 올림픽 준비위원회 쪽에서 굉장히 좋아할 만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베이징 올림픽 기념품숍에서 라이브 방송한 게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게 뭐랄까요? 실제로 라이브 방송하면서 사 오셨어요? 기념품이나 이런 것도? 뭐 처음에 갔을 때는 기념품숍에 살 게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보고 살 것도 좀 사고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가면 갈수록 뭐 계속 경기가 있어서 쇼핑을 자주 못 갔는데 나중에 가 보니까 다 사갔는지 뭐 상품들이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살 물건이 마땅히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예.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많이 됐더라고요. 별로 살 게 없다. 정설했던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일부러 의도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선수 생활하면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쇼트트랙 하면은 이제 바로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누가 봐도 저 선수는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이제 올림픽이나 국가대표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선수들이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아, 틀림없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야,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또 다음 대회가 있는 거죠? 지금 예정된 대회는 세계선수권 대회가 있는데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네, 아직 오피셜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어서 네. 좀 기대는 하고 있어요. 꼭 열리길. 예능 출연 혹시 하세요? 예능 출연이 확정된 게 몇 개 있어요. 예능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준서 선수를 응원해 준 국민분들,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우선 이번 올림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 모두에게 좀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올림픽 기간에 힘들고 흔들리는 상황이었을 때 응원 덕분에 끝까지 마음 흔들리지 않고 경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되게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시는 각종 SNS 응원 댓글이랑 메시지랑 많이 왔는데 한 분 한 분 다 답변 드리지 못하는데 보면서 되게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네. 다음 올림픽인 밀라노 올림픽에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오히려 이준서 선수께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국가대표 이준서 선수였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 여기에 꿰뚫어 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인데요. 늘 함께 하시는 두 분입니다.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단장인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인 밤 10시에 여야 후보 TV 토론이 끝났습니다. 두 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5804님, 저희 청취자분께서요. 이준서 선수 방금 전에 인터뷰하는 거 두 분도 들으셨잖아요. 이준서 선수의 솔직 담백함을 정치인들이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되네요. 이런 문자를 주셨거든요. TV 토론 보신 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아마 얘기를 해 주신 듯해요. 근데 그만큼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후보들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선관위 첫 법정 TV 토론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상했던 것도 있는데 예상에서 크게 벗어난 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경제를 하면서도 그 상대방의 약점, 우리가 네거티브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걸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 뭐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나올 만한 것은 나왔어요. 일단 2차 토론에서 대장동이 안 나왔고 다른 것이 나왔잖아요. 정자동하고 백현동이 네. 나오고 대장동은 생략하는 걸로 해서 이제 넘어갔는데 오늘은 대장동이 주요 아이템으로 네. 여러 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 조작 윤석열 후보의 약점인 주가 조작 나왔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약점인 법인카드 문제가 거론이 됐고요. 그래서 경제 문제를 하면서도 틈틈이 또 여러 번 상대방의 네거티브를 쑤셨다, 후볐다, 뭐 이런 것이 일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는 여전히 주요 아이템으로 살아 있었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그 안 후보의 단일화 철수 이후에 오늘 토론에서 이것이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이냐가 굉장히 관심거리였어요. 네. 그래서 유심히 보면 안 후보가 윤 후보를 약간 뭐라 그럴까요? 찌르면서 약을 올리고 또 히든런식으로 찌르고 도망가고 찌르고 네. 도망가고 이거 알아? 뭐 이런 것 정도를 알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톤으로 네. 한 두어 번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아직도 하여튼 뭔가 두 후보 사이에는 앙금이 남아있고 별로 지금 진전이 없구나. 단일화 철수 이후에 단일화 철수를 뒤집어 풀 만한 계기는 뭐 물론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요. 별로 아직 마련되지 않았구나.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오늘 네 후보가 전부 다 칼날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전부 다 뭐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공세적으로 찔러댔죠.
근데 역시 심상정 후보가 경륜과 관록을 자랑을 했다. 심 후보가 굉장히 노련한 방법 그리고 세밀한 팩트를 가지고 두 후보들을 다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한번 손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안 후보는 본인의 그 전문성을 좀 유감 없이 발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몇 가지는 또 꼼꼼하게 준비를 해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안 후보는 성실하게 준비를 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네. 전반적인 평가를 다 해주셨어요. 네. 차라리 제가 질문을 그냥 우리 후보는 어떻게 잘했는지 그걸 얘기하라고 여쭤보는 게 날 뻔했다 제가 지금 들었는데요. 예, 김경진 의원님. 저는 일단 오늘이 이제 세 번째 토론이고요. 법정 토론으로서는 첫 번째고. 그렇죠. 예, 이제 두 번의 토론이 더 남았고. 일단 이제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비교적 유익한 토론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보면 네. 우선 코로나 보상금과 관련된 관점이나 철학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제도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국가 부채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디지털 경제, 데이터 경제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대체로 이런 정책적인 쟁점들이 올라와서 후보들이 비슷하지만 또 차이가 있는 얘기들이 좀 상당히 있었고 네. 그걸 듣는 것만으로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중간 중간에 이제 꼼꼼하게 이제 서로 간에 한 번씩 치고받고 네. 하는 싸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때리는 건 본인이 가진 역량만큼 영리하게 때리려고 하는데 예. 대부분의 경우에 상대방들이 잘 안 맞더라고요. 잘 피해가시고. 그래서 공격은 하는데 이게 공격만큼 무슨 상대방한테 타격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네. 이 공격을 하는 것은 내 후보가 공이 비슷하게 누군가의 상대를 향해서 공격을 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은 굉장히 이제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날카롭게 공격을 했다고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은 그렇게 무슨 의미 있게 반향이 있었던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았나. 그러니까 자기 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후보가 날카롭게 공격하네라고 보여지지만 네. 뭐 중도층에 있는 국민이나 뭐 상대방 측에서 보면 공격의 효과는 별로 없었다. 그런데 아. 어쨌든 정책 부분에 대한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만 가지고도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딱 하나 제가 생각할 때 내일 좀 시끄러워질 게 네. 아마 이재명 후보가 기축통화국으로 대한민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를 해서 예, 예. 그 부분이 얼마만큼 실제 가능성이 있을지 아, 네, 또 네. 국가 부채 비율이 뭐 몇 프로가 적정하다고 보는 봐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은 또 한 2, 3일 정도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슬쩍 다 그냥 두리뭉실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재명 후보 뭐 지금 문제성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이렇게 콕 찔러 주셨어요. 지금 TV 토론할 때처럼 네, 비슷하게. 네, 후보들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적인 거 좀 팩트 체킹이 필요한 것들은 좀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예. 특히 이제 제일 도드라져 보이는 게 기축통화인데 기축통화는 저도 보면서 기축통화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되거든요. 뭐 빤하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원화가 기축통화로 곧 될 것처럼 하고 그게 기사화가 됐다고 그래서 이건 좀 저도 팩트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기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근데 하여튼 이게 공방이 제대로 되려면은 이 토론의 포맷을 바꿔야 됩니다. 아, 일단은 후보가 좀 많고요. 또 네. 하나는 그냥 사회자가 시간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타임 매니저 같은 이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요. 사실은 사회자가 패널이 돼야 되고요. 복수의 패널이 오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이 가능해야 공방이 되거든요. 공격을 하면은 후보가 방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공격을 하고 네. 다시 또 방어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라운드가 한 두세 라운드는 돌아야 아, 이 사람이 뭘 잘 모르는구나. 아, 이 사람이 거짓말했구나 라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판정이 나는데 지금 이런 정도의 포맷과 후보 숫자를 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끝나고 나면 아 우리가 이겼어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 후보가 제일 나았어. 그러고 근데 상대방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아마 앞으로 남은 두 번도 그렇게 될 거고요. 물론 이제 소재는 바뀌지만 네. 그 소재 이제 다음번이 정치 경제고 마지막이 사회인데 네. 거기서도 제가 모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아이템이 오건 네가티브를 끼워가지고 그 네가티브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다 후보들이 할 겁니다. 네, 오늘 그 김 의원 말에 제가 동의하는 게 몇 가지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있는 얘기들이 일단은 문제는 제기가 됐어요. 네. 아 이거 이게 문제로구나 하는 거. 코로나 지원과 손실보상 문제랄지 납품단가 연동제를 하자랄지 네. 뭐 이런 금리 인상과 확장 재정의 이 두 마리의 토끼는 과연 잡을 수 있는 거냐랄지 국가부채 가계부채 문제 이런 문제는 아,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 이 문제가 심각하고 이걸 우리가 풀어야 되겠구나. 이걸 풀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고 우리 집 나한테도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좋은 기회였던 것은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사실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후보들 간의 상호 난타전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게 규칙을 이제 속된 말로 중립적 어떤 균형적 객관적인 규칙을 짜야 짤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실은 변별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시간 총량제 토론 후보별 6분, 네. 그다음에 주도권 토론 9분. 요거밖에 안 될 시간이 그래서 그렇죠. 이게 이런 것도 실은 보면 관흥클럽 같은 데서 네. 관흥클럽 패널 구성권을 다른 후보들에게 다 맡겨가지고 네. 적대적 패널들로 이게 이 패널을 구성해놓고 한 후보를 세워놓고 청문 절차 비슷하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보면. 아. 그러면 정말 그 후보가 홀딱 벗겨져서 아마 답변할 수밖에 아, 근데 이번에는 네. 추가 토론하자고 하는데 지금 TV 토론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어쨌든 최소한 두 번은 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두 번은 지금 포맷으로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 이거 선관위 토론은요. 네.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저도 토론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네. 방송사 주관 토론화 토론보다도 선관위 토론은 훨씬 더 엄격하고요. 그 시간 관리를 아주 세밀하게 하고 주제 관리도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오늘 토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론하는 건 좋은데 네. 토론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주르륵 그 요건에 맞는 후보를 다 늘어놓고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하나씩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시간을 길게 하고 패널들을 아주 크리티컬한 정말로 네. 이거 완전히 그냥 꾀를 활짝 벗겨버리겠다라고 달라드는 패널들을 가지고 이제 추가 질문을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허용을 하든지 이러면은 후보의 변별력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 전부 아전 인수입니다. 전부 아전 인수로 오늘 다 보십시오. 이제 조금 있으면 대변인들 논평이 나올 텐데 네. 우리 후보가 발군이었다라고 다 나옵니다. 심지어는 오늘 같은 경우 보다 보면 네. 실컷 말씀 질문하는 듯한 전제로 말씀을 하셔놓고 답변 드릴까요? 이랬더니 아니요 답변하지 마세요. 질문하니까. 그다음에 답변하려고 조금 하면 30초 지났으니까 하지 마세요. 원래 네. 규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금 이런 상황들이어서 네. 이게 그렇게 넉넉한 토론은 될 수 없고.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지난번 앞에 두 번은 크게 달랐느냐. 예. 그것도 큰 틀에서는 비슷했거든요. 보면. 50보 100보죠. 네. 거의 아니, 두 분은 오늘 뭐 짜고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아니 뭐 얘기가. 실제가 그러하니까요. 서로 좀 이렇게 우리 잘했다고 한다거나 상대 후보가 조금 못했다고 한다거나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뭐 훈훈한 토론의 모습. 토론에 대한 토론을. 아, 그럼 제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는 네. 아마 받아들이시는 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지난번 토론회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이제 표현을 좀 더 이 뭐랄까요? 앞서 나간 표현으로 하자면 좀 공세적인 모습들 뭐 보였단 말이에요. 원래 모습이 그랬고요. 네. 요새 뭐 여론조사가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뭐 1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제 원래 모습으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재명 후보의 모습이
좀 그렇게 공격적인. 그런데 이 오늘 토론회 때 그런 모습을 보였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 그랬고 또 대장동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네. 그분이라고 하는 김만배 씨, 정영학 씨 두 사람이 나눈 네. 대화 한국일보가 네. 보도했던 그분 표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를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한국일보 보도가 나오면서 그분이 이재명 시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지금 보인 거죠. 그렇죠. 그 녹취록 네, 내용만 네, 보면 네, 현재 대법관 이름은 그런데 거죠. 제가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 되면은 지금 녹취록을 가지고 몇 번 보도가 나왔는데 이 정도 되면은 검찰이 그 전체를 까야 됩니다. 저게 지금 검찰의 전유물도 아니고요. 네. 그 증거로 나온 거기 때문에 검찰만이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재판부는 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공개 재판의 원칙에 의한다면은 그 공개해야죠. 공개해서 도대체 그 앞에 전후 좌우에 무슨 맥락으로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줘야지. 뭐 이제 수사상의 필요는 지나갔거든요. 네. 이제는 재판상의 필요인데 재판부가 결정을 하든지 검찰이 결정을 하든지 저걸 전체를 놓고 해야지. 서로 이렇게 아전인수로 이것은 우리 얘기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죠. 그런데 지난번 토론회와 비교했을 때 자체적으로 평가? 뭐 또 좀 약간 뭐 같은 당이시니까요. 신경민 의원 보시기에 지난번보다는 나았다고 보시는지요? 좀 좋아진 거죠. 네. 그래서 이재명스러움이 이번 오늘 토론에서는 좀 보였죠. 지난번 토론에서는 굉장히 두 번의 토론에서 수세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김경진 의원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스러움이 돋보이는 토론회였죠. 그게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이죠.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네. 실컷 물어보고 답할까요? 그랬더니 답변하지 마세요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냥 일방적인 주장하고 말아버린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재명스러웠고요. 그 대장동 관련해서 그분 얘기는 일단 녹취록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 신경민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이제 이쯤 됐으면 공개해야 된다. 전 사회적으로 다. 지금 공개를 해서 네. 이 전문이 다 이게 국민들이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언론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분과 관련해서는 네. 그 지금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7명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그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워낙 큰 이익, 경실련 추산 1조 8천억 대의 이익이 몇몇 사람들에게 지금 돌아간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불합리한 부조리한 상황을 지키기 위한 보험격의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었던 것이고 예. 이 보험격의 사람들이 무슨 전직 검찰총장 출신의 변호인이라든지 무슨 전직 민정수석 출신의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누구라든지 또는 뭐 전현직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동원이 됐었던 것 같고 그 녹취록에 나왔던 그분이 현재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모 대법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지만 네. 그거하고 상관없이 네. 이재명 후보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굳이 넣겠다고 했는데 네. 그거를 현재 구속되어 있는 유동규 씨가 강압적인 수단으로 이걸 빼라고 얘기를 했고 어쨌든 유동규 씨는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유동규 씨도 최소한 지난번에 자살 시도를 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그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 있었던 김문기 씨, 유한기 씨 두 분이 이미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상식적인 추론을 한다면 네. 이재명 후보가 결국은 이 초과 이익을 몰아준 주범이라고 봐야겠죠. 그분이 누구냐가 핵심이 아니고 네네. 그런 구조를 만든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상식적인 추론을 하면 이재명 후보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왜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이게 네. 핵심인 거죠. 신 의원님 혹시 여기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시면 윤석열 네. 후보에 대한 평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윤 후보는 뭐 여유 있는 태도를 보였고 역시 디테일에는 좀 약한 것을 이번에도 보였는데요. 특히 이번에 경제 문제였기 때문에 네. 디테일에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세론에는 약한데 총론은 일단 다 마스터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쭉 설명하는 토론 것 준비 열심히 했다. 네, 네, 토론 네. 준비는 열심히 해서 총론은 마스터가 됐는데
사실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알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윤 후보한테 생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은 보완이 돼야 되겠다 하는 대목들이 몇 개 눈에 띄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면 성차별은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는 발언에 대해서 입장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 정부의 투자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시간 쓸기 싫다 이러면서 답변을 거부하는 듯한 태도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토론회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아까 이재명 후보 지적을 또 해 주셨잖아요. 문제가 뭔지. 이런 모습들은 오히려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최소한 지금 투자 정책 부분은 제가 잠시 그걸 듣다가 놓쳤는지는 모르겠고 네. 그 성차별 관련된 질문은 기희 지금 몇 번 질문을 받았고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뭐 집단으로서 남성, 집단으로서 여성 이 문제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 네. 각각의 개체를 개인으로서 남성, 개인으로서 여성 이 문제에서 문제를 다루는 것이 훨씬 문제 해결에 쉬운 방법일 것이다. 아마 이렇게 최종적인 결론을 얘기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그리고 네. 어쨌든 뭐 디지털 경제 데이터 개방에 대한 문제라든지 안철수 후보가 집중적으로 네. 질문했어요. 결국 답변 잘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게 정부에서 그러니까 보안이 요구되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개방을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다 개방을 하겠다. 특히 민관 합동으로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정부 관련된 위원회를 꾸리게 되면 여기서 훨씬 개방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상당히 좀 수준 높은 이해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두 후보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사 국민의힘 선대위 김경진 상임공보 특보단장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질문을 좀 하셨다는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후보가 조금 날이 서 있는 듯한 느낌은 적지 않은 분들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치는 모습이었거든요. 안철수 후보 토론 태도가 단일화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두 분은 어떻게 뭐 보셨어요? 당연히 관련이 있죠. 뭐 네. 시종일관 윤 후보에 대한 태도가 이런 걸 좀 알란가 모르겠는데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답변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도 뭐 아직 좀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면서 평가를 다루고 그러는 거 보면 단일화가 결렬된 데 따른 뭐 앙금이 굉장히 눈에 띄었다라는 것이 토론의 전반적인 거고요. 네. 상당히 불쾌한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저 신경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비슷하게 느낌 받으셨어요? 저는 김경진. 김경진 의원님 죄송합니다. 네. 아니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1등 후보가 집중 난타의 대상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그냥 뭐 1등 후보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어쨌든 약간 공격적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우리 윤 후보께서도 또 잘 받아치신 것 같고 그 정도 아닐까 싶어요. 보면. 그래서 언급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저희는 투표 전날까지 단일화를 어떻게든 성사시켜 봐야 되니까요. 아 지금 그 지금 단일화 카드는 접은 거 아닙니까? 안철수 후보가 공개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단일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건 선언이고요. 아니, 단일화는 결렬까지도 포함해서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은 네.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과 실제로 앞으로 단일화가 추진되는 것은 트랙이 다르다. 네. 저는 아마 가능성이 그러니까 요 자체가 네. 하나의 그러니까 결렬 선언 자체가 하나의 방법론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결렬 선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협상력의 극대화라고 봐야겠죠. 뭐 일종의 안철수 후보 뭐 발언을 그대로 전한 몰입에 뭐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사실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이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말씀은 약간 좀 뭐랄까 이제 제가 생각해도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일정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점과 관련해서는 안 후보께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데 가령 뭐
경기도지사 제안을 했다든지 뭐 실제 제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로서는 모르겠지만 네. 또는 뭐 공동정부 연립정부 제안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무슨 몰입에다 또는 굉장히 뭔가 폐륜이다 뭐 이런 예, 그렇게 그렇죠. 표현하는 것은 그건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보면.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함께 뭔가를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은 그건 대단히 뜻깊은 얘기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일단 정치 전술적인 차원에서 단일화 결렬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안철수 후보 변수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중요하죠. 민주당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단일화 제안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아니 일찍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김동연 네. 그 후보하고 같이 해서 3자 단일화 하자 뭐 이런 네, 얘기가 뭐 있던데 굉장히, 맞습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제안을 했고요. 예. 지금 어저께 회견에서 제안을 민주당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후보 간에 들은 적이 없는 거죠. 실무선에서는 뭐 제안을 굉장히 깊숙하게 했고 네. 진지하게 했고 그러나 정치 명분상으로 안 후보가 민주당과 단일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명분이 따라주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기술과학 입국에 대해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민주당이 수용하겠다라는 예. 얘기를 정책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뭐 단일화가 되면은 그 단일화가 될 경우에 안 후보 표가 민주당으로 온다는 보장이 없지만 다만 안 후보가 국힘당하고 안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수확이죠. 그리고 안 후보가 단일화하면서 민주당에 실어주는 그 정치적 효과는 굉장히 큰 겁니다. 만약에 민주당에 단일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진짜 그 힘겨운 싸움이겠죠. 정말 간발의 네. 뭐랄까 뭐 소수점 한 자리 정도의 무슨 표차이를 놓고 경쟁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저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는 뭐 비밀 아닌 비밀처럼 한 이렇게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민주당 쪽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 관련된 제안이 있었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4년 내내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 실책에 대해서 극렬한 비판을 해왔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렸으며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파괴시켰다라고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는데 근데 그랬던 분이 지금 민주당하고 단일화를 하려고 하니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쑥스러우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네. 모를 일이에요. 정말. 세상 일은 모릅니다. 모를 일이에요.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여의도 인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여기서 1부 순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58분 날씨.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계속 불면서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 지방에는 한파